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체, 막 개구리 같은 이 생명체들은 무엇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죽었다가도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 초능력이라는 그 능력 중에 최고의 초능력은 결국 뭐예요? 생명력이라는 초능력이에요. 왜 생명력이라는 초능력은 생기라는 초능력은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다.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인류학계 붙여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런 책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 이 성경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넣어주시는 뭐예요? 생기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너희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능력이란 게 그냥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유치한 초능력을 초능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떤 에너지를 초능력이라고 불러야 된다? 생명 에너지, 생기, 죽은 것도 살리는 그 이상 무슨 초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은, 그런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뭐요?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 유전자가 제일 잘 켜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생명력의 인식. 자, 여러분. 그러면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 는 것을 가장 역력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현상. 우리가 개구리가 얽혀서 얼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게 아주 역력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은 우리가 보기가 드물죠. 근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또 있어요. 어떤 현상들일까? 그건 쉽게 볼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돼. 자,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 되는 건 이거는 정말 기적 아니에요? 그 누가, 어떤 인간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 하면, 계란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대답할만 하죠. 왜? 병아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란이 저절로 병아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제가 한 말, 저절로. 라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계란은 정말로 살아있을까? 계란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계란은 어떻게 해? 그냥 며칠 놔두면 어떻게 해? 썩어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어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건 안 썩어요. 죽은 것은 살아있던 것도 딱 죽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요. 그런데 그 계란이 어떤 순간부터 안 썩게? 안 썩고 병아리가 돼. 온도예요, 온도.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리 썩어요, 천천히 썩어요. 온도가 올라갈 더워질수록. 더워질수록 빨리 썩죠. 왜 그러냐면, 이 썩는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이 환경 속에 썩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썩으면 이거 골치예요. 그 다 썩으니까 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지. 근데, 그럼, 계란은 썩어요. 왜? 왜 썩어?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계란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안 썩지. 그래서, 이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서 썩혀요. 근데 부패 박테리아도 온도가 추울 때는, 그러니까 냉동을 시키면 안 썩잖아요. 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실온에서는 예를 들어서 25도다. 그러면 계란 썩어요. 그런데 25도에서 이게 온도가 30도로 올라가면 더 빨리 썩죠. 그렇죠? 30도에서 35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빨리 썩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런데 계란이 25도에서도 썩고 30도에서도 더 빨리 썩고 그다음에 35도에서도 더 빨리 썩고 37도에서도 진짜로 더 빨리 썩다가 38도가 되면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38도가 되는 순간 죽어있던 계란이 살아난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38도가 되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계란의 온도가 38도가 됐다 안 됐다는 누가 알까? 근데 누군가가 알아. 알고, 아, 이제는 38도가 됐구나. 그러면 지금 생기를 보내자. 그래서 생기를 보내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계란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기 시작해. 완전히 다 꺼져 있던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을 시작해. 뭐가 왔으니까? 생기가 왔으니까. 모든 꺼져 있던 계란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 크으, 자,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감자와 같이 돼서 미안하지만, 자, 노른자이고, 씨눈이라 그래요. 씨눈이 뭐예요? 저게 유전자예요. 뭐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저 씨눈을 떼내서 쫙 분해해서 보면, 예,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모세혈관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뇌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 그것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꺼져 있어. 꺼져 있다가 이게 몇 도가 딱 되면 38도에 딱 도달하면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들어와? 생기. 생기는 뭐예요?
사랑 에너지라는,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 참 놀랍죠. 그런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죽은,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어떻게 체온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생기가 딱 오니까 쫙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도 살릴 수 있는 에너지야. 그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가지고는 안 돼. 전기는 무생명체인 핸드폰이나 다시 살릴까? 그러나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무슨 에너지가 와야 돼? 에,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와야 돼.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오면 병아리 간도, 간 만드는 유전자도 켜져서 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여기 노른자이나 예, 이 노른자이나 흰자이나 다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뭐까지 있게? 여기 이제 막이 있는데 예. 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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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주머니예요. 공기주머니. 누구를 위한 공기주머니? 그 속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병아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숨 쉬어야 돼. 얼마만큼 공기가 필요해? 요만큼만 있으면 돼. 왜 요만큼만 있어야 돼? 더 많이 필요하네. 그만큼 공기만 있으면 저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면서 계란 껍질을 어떻게 콕콕 찍어서 깨면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이걸 다 계획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는 뭐 빕니다. 뭐 해주세요. 뭐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복을 주세요. 이런 거는 무속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예. 네. 그, 이게 종교적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까지도 자꾸 무속하고 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0도 이상, 35도, 37도에서 썩는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는데 그 안 썩는 이유는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란이 살아난 거야.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엄숙한 순간이요. 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38도에서는 이틀이 지나도 안 썩어 계란이, 3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나중에는 뭐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썩어, 20일이 지나도록 안 썩어. 이게 생명의, 생기의 위대한 점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
썩어야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안 썩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습게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그 얼마나 우습게 취급을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위대한 영적 에너지야. 예. 네. 그래서,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아이 사랑을 시작하고부터 뭐요? 괴로워. 그래서 이런 유행가도 있죠.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랑이 힘들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 잡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해 줄 거고, 안 해주면 뭐요? 각오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에 뭐가 붙어 있어? 조건이 붙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면 무속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마음이 오히려 편한데, 그런 하나님을 저는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져. 예배 시간에 늦으면 또 혼낼 거고, 헌금 조금 줄이면 또 혼낼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야. 예, 이거는 타락한 종교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 여러분, 김정은이도 왜 지금 살아있게? 생기를 받으니까 살고 있어. 예. 근데 자꾸 뭘 처먹고 살이 찌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오래 살려둘라고 그래도 지가 뭐요? 지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다고. 어느 순간인가 김정은이도 진짜 하나님다운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존재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하나님은 그게 상관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자녀야. 그래서 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 열심히 잘 나가면 천국 갈 거고, 안 나가면 뭐 지옥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면 천국에 가게 할 거고, 안 해드리면 뭐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만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21일째가 38도로 이 계란이 유지되어 가다 21일째가 되면 놀라운 현상이, 기적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이 계란에 불과했던 이 계란 한 개가 뭐가 돼버려?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란 안에서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노른자의 흰자의 안에 있는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야. 병아리 부리도 만들어내고 깃털도 만들어내고 간도 만들어내고 폐도 만들어내고 자 지금 제가 재생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세포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병아리 위장도 있고. 왜? 그건 위장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지금 이제 위장을 떼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위장이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병아리도 위장 있게 없게? 위장 있어요. 없었는데 왜 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있어요. 누군가 이게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능력, 그게 이제 진짜 초능력이야. 우리는 초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음식 먹은 거 소화도 못 시켜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계란 안에는 세포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생기가 와서 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기가 와서 만들어내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럽니다. 줄기세포.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림이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인데 요거는 무슨 관이라 그래요? 예, 여기 나팔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팔관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궁을 앞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게 자궁벽이고, 이거는 자궁속이에요. 자, 어느 날 밤, 그게 꼭 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가 엄마한테 아주 좋은 일을 했어. 아빠가 엄마의 자궁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아빠의 유전자를 집어넣었어. 그 유전자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었어? 그거를, 이걸 스펌. 이거를 이제 아빠 몸에서 나온 거야. 아빠의 고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요게, 요 대가리가 이렇게 해서, 이 대가리 속에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면 약 3억 마리의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예? 정자. 정자가 나와서 이 엄마의, 요게 이제 난소입니다. 난소. 엄마의 난소에서 생산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요게 한 달에 한 번씩, 28일 만에 한 번씩,
그 난자, 요게 난자예요. 요 난자 한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나팔관 안으로 들여다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배란이라고 그래요. 배란. 그래서 난자 속에는 누구 유전자만 있어? 엄마 유전자만 있고, 정자 속에는 아빠 유전자만 가 있어. 그래서 이게 나팔관으로 가서 이 나팔관에 한 3분의 1 정도 갔을 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난자가, 난자 요 안에는 엄마 유전자만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정자는 아빠 유전자를 이 대가리에 담고 왔어요. 그 사막 마리가 뭐 하게? 경쟁합니다. 누가 먼저 가냐.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때부터 고생이에요. 네. 이때부터 고생이에요. 참.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이 이 정자가 이 대가리를 콱 쳐박아요. 쳐박으면 그 다음에 2등, 3등 도착한 이 정자들이 아무리 대가리를 쳐박아도 안 박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빠 정자 대가리 속에 있는 아빠 유전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만나서 드디어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한 개가 돼. 그 전에는 나라는 거 없었어. 여기서 세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디어 세포가 몇 개? 한 개. 세포, 이 세포 한 개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말 모든 각종 세포로 다 되는 이 세포 한 개가 세포의 조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란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수정란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두 개가 된 것이 이제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요거는 3일 지나면, 그 다음에 4일이 지나면 이 64개의 수정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5일 내지 6일째가 되면 이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공같이 돼요. 공같이 됐는데, 이 안에는 세포가 없고, 텅 비은 공간이야. 거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칼로 싹 잘라보면 요렇게 보여. 여기에 물이 차 있고, 요거는 꼭 축구공 같이 생겼어. 물이 차 있는 축구공.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요게 자궁벽에 딱 올라붙어요. 자궁벽에 올라붙은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 그래. 착상이 딱 되면, 이 착상된 부위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새로운 세포가 드디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여기 딱 줄기세포 한 개만 생겼다가, 이게 그 다음에 두 개, 네 개, 여덟 개 해서 줄기세포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착상이 딱 됐죠? 그래서 여기 생긴 게 이제 줄기세포예요, 여기. 분홍색 세포, 핑크색 세포, 줄기세포 하나, 둘, 셋, 넷. 이 줄기세포 한 개가 딱 생겼는데, 이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요 줄기세포들이, 세포들은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세포도 될 수 있고 폐세포도 될 수 있고 심장을 만드는 세포로 줄기세포가 변할 수 있고 또 이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도 될 수 있다? 얘기해 보세요. 위장세포도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관, 뇌, 간, 피부, 뭐 폐 이런 것들이 다 줄기세포가 또 변화돼가지고 간 줄기세포,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위장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폐세포가 되고 이래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수술을 받아서 위장을 전절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새 위장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경우에라야만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병원에서 떼버렸던 내 위장도 그것도 그 위장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줄기세포였어요. 본래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점점 유전자가 변하면서 위장세포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면 모든 기관은 다 재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왜? 줄기세포만 있으면 모든 기관을 다 재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줄기세포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온 대한민국이 줄기세포에 미쳤었죠. 그렇죠.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복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줄기세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저기 반려견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걔가 죽어. 그럼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강아지의 줄기세포를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꺼내 가지고 냉동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건강한 암컷 자궁 속에 그러니까 인공 임신 시험관 애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다시 뭐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제거된 내 위장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개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뭐만 있다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재생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없었죠. 이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중풍에 걸렸다. 내 세포들이 죽었다. 그래서 마비가 왔다. 그러면 만약 그 뇌 속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내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버린 뇌세포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중풍이 회복될 수도 있다. 가능하다고 그러게 안 그러게 현대의학은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뇌세포가 재생이 돼서 내가 중풍 걸렸을 때 죽어버린 뇌세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서 내 중풍이 회복될 수 있다고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증명됐습니다. 증명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뇌세포는 재생 안 된대. 라고 내가 뭐예요? 재생 불가능이래. 라고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재생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뇌죠, 이게 뇌. 자, 대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 뉴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그럽니다.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뇌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였다?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죽어가기만 하고 있지 세포 분열을 뇌세포들은 안 하기 때문에 뇌세포의 숫자는 점점 줄어갈 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뭐요? 상식이었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까지 상식이었다.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뒤집혔다는 말은 뭐예요?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매일 10만 개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길래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말입니까? 10만 개씩 죽어가도 줄어들기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숫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개가 죽지만은 어떤 사람은 만 개밖에 안 죽어. 왜? 그 사람은 10만 개가 죽어도 뭐요? 9만 개는 또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재생을 잘 하는 사람은 10만 개가 죽어도 만 개밖에 안 줄고, 어떤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줄고, 어떤 사람은 재생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10만 개씩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재생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데 자꾸 10만 개씩 죽으면 틀림없이 치매 환자가 돼. 근데 매일 10만 개씩 죽어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5만 개, 8만 개씩 재생이 된다면 치매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매 안 걸릴 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건 왜 그러냐.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뭐요?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뇌세포가 새 뉴런이 생기고 있더라. 그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까지 얘기해 드렸잖아. 줄기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과연 그 얘기인지. 자, 그래서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뭐라? 줄기세포가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니까 줄지만 않더라. 그렇죠.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서 가장 세포 분열을 절대로 안 하는 세포는 뇌세포 맞아요. 그러나 뇌세포로 변해 줘서 새로운 뇌세포가 될 수 있는 줄기세포만 있다면 뇌도 재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뇌세포만큼 세포 분열을 안 하는 세포는 없어. 다른 세포들은 다 뇌세포는 세포 분열을 안 하지만 다른 뇌세포 말고 모든 다른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하게 안 하게 해. 위장 세포는 세포 분열 안 한다? 천만의 말씀. 자, 그런데 뇌도 보니까 뭐가 있어? 신경 줄기 세포가 있다. 위장에는 무슨 세포가 있게? 위장 줄기 세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는 다 뇌도 뭐 심지어 뇌도 줄기 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뇌세포도 재생 안 돼. 뇌세포는 재생 안 되는 게 1등으로 재생 안 돼. 그다음에 재생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장 세포. 그다음에 어떤 세포냐면 심장 심근 세포. 재생 안 해. 그다음에 또 재생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연골. 연골은 재생 안 해. 근데 여러분 줄기 세포가 발견이 되면서 연골이나 이런 것도 다 연골 생산 세포가 있어요. 그런 세포들도 다 어디서 나온 세포야? 줄기 세포에서 나온 세포야. 그러니까 위장 세포도 줄기 세포에서 위장 세포가 된 거예요. 신장 세포도 줄기 세포. 그래서 신장을 잘라서 보니까 신장 속에도 줄기세포 있게 없게 있어. 그래서 이제는 재생할 수 없는 세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줄기세포가 있다면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내가 원하는 위장세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게? 내가 그 줄기세포가 위장세포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돼. 그 여건이 뭐예요?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하! 내 위장도 다시 재생할 수 있구나. 이 진리.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환자를 봤어요. 이제 카나다 사람인데, 카나다 여자인데, 그 영국에 무슨 아주 그 왕족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주 미녀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쫓겨난 것 같아. 그 이제 카나다 와서 사는데, 온 몸에 이 수술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럼 온 몸이 아픈 거야. 그럼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질 수도 없고, 맨날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맨날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난소를 제거한 거예요. 난소를.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난소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생산이 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끊어지면 무슨 증세가 와요? 갱년기 증세가 오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난소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성 호르몬제를 이제 먹어야 돼. 그런데 여성 호르몬제는, 이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생기가 와서 내가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해줘야 돼. 그런데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먹으면 뭐예요? 그 조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은 더 필요했는데 더 필요한 날은 부족하고, 내일은 뭐 여성 호르몬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매일 먹으라니까 먹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여자분이. 그러다가 이제 골다공증도 오고,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뉴스타트로 왔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 재생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말하면, 그러면 닥터리, 내가 난소가 다 없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하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을까요? 난소가 없는데.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지방세포도 맨 처음 시작은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어. 그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물질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줄기세포가 피부세포가 돼버리면 그 피부세포가 된 줄기세포 안에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줄기세포가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피부세포가 돼버리면 피부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져서 그 유전자,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피부세포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난소는 없어.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지금 아는 것은 우리 몸에 흔해 빠진 지방세포가 있어. 이 지방세포 안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그 유전자는 지금 켜져 있어, 꺼져 있어? 꺼져 있어.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여성 호르몬이 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방세포 안에 있는,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생기만 보내주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놀랍게도 지방세포이지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지방세포가 돼요! 박수!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소를 제거해버려도 그래도 여성 호르몬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방세포
이 잠자고 있었던, 꺼져 있었던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 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장세포라는 것도, 그 다음 위장세포뿐만 아니라 식도세포, 뭐 십이지장세포, 췌장세포, 이게 다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어떤 기관이 떨어져 제거돼버리고 들었더라도 줄기세포는 아직도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그 줄기세포가 있는 한 나의 위장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캐나다에선 박광명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내일인가 아마 그분 간증이 나올 텐데, 이분이 위암 해가지고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위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소장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장 비슷하게 만들어주죠, 병원에서는. 그러나 그건 위장세포가 아니야.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생기를 받으면 그 소장세포의 유전자가 위장세포 유전자처럼 변해요. 그 소장세포 안에도 위장세포 유전자가 잠자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줄기세포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위장이 새로 생겨버렸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 이 뉴스타트를 하면요,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던 참에, 와, 당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예, 그 부인이 박화순 씨란 분인데, 그 박화순 씨가 당신이 위장이 다시, 그 의사가 놀래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화순 씨는 어떤 분이냐면, 한국서 캐나다 이민 가기 전에 폐결핵을 심하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 이민 가려면 이제 결핵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완치가 되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약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 폐결핵에 된 그 폐고 로브라 그래요. 그 이렇게 폐도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위에 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한 네다섯 덩어리가 됐는데 한 덩어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민은 갈 수 있는데 캐나다 이민 가서도 혹시라도 폐결핵이 재발했는가를 꼭 검사를 해야 돼. 네, 6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남편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전절제를 하고 났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부인도 같이 뭐예요? 뉴스타트를 해야 돼. 그래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강의 듣고 예? 그죠? 그 부인도 완전히 뉴스타트를 같이 남편하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의 이제 위장이 재생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이 부인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보고 참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그 네가 한국서 떼내고 온 제거하고 있는 그 폐 덩어리가 어떻게 새로 생기는 것 같아. 조그맣게. 그 다음 6개월을 찍어보니까 그게 더 커졌어. 그래서 2년 만에 그 한국서 떼어냈던 폐가 다 재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생기를 준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초능력 아니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니까. 그 실제로 죽은 동물도 살아. 나요. 여러분, 사람도 살아나게 안 나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와서는 현대의학 항복했습니다. 죽었어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인정하게 됐어.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기가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의학은 아직도 생기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었으면 그건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제 이까지는 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대의학이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준비는 됐어. 자, 우리 한번 이란의 사형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같은 그 종교 국가죠, 그렇죠? 이제 마약범은 체포되면 사형이에요, 교수형이야. 그래서 특히 마약 같은 것은 공개 처형을 해요.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받으러 지금 이제 이 이게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참 좀 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나쁜 놈 같지는 않죠. 저는 이렇게 어수룩하고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마약은 여러분 이런 어수룩한 친구들은 이거 중요한 건데 네가 좀 맡아줘. 그래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누구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 와서 이 사람 집에 와 보면 마약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 자, 다음.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KBS TV에 나왔어요.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교수형 하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야. 그렇죠? 저는 아닌데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죽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보내주셔서 그 이튿날 살아났어. 예. 그 이튿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의사들이 다 사망을 확인하고 난 뒤에요. 그리고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시체 안치실에 냉동고에 집어넣거든. 근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의학도 아하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분명히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뭐예요? 살아난 환자들이 가끔씩 있었던 거야. 그거를 쉬쉬하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우리도 이런 일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 이것을 자연적으로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소생 그러니까 너무 말이 어려워가지고 미국서는 무슨 단어로 바꿨냐면 나사로 현상.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부르게 돼 있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 이게 죽어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비란 게 있습니다. 좀비. 좀비가 뭐예요?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거야.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좀비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는 없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나 일본 구라파 다 이 좀비가 있어요. 한국에는 왜 없을까?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해. 예, 네, 그렇죠. 예. 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콧구멍 입 다 틀어막아 버려. 틀어막고 졸라매고 생기가 와도 못 살아나.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골치 아파 안 아파? 그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좀비가 없어. 살아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있어.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타트를 했던 그 여자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해서 먹던 그 여성 호르몬을 다 어떻게 떼버리고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그자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너의 지방 세포에서 생산되나 안 되나를 어떻게 피 검사만 받아봐라. 그이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야. 자기 검사 용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닥쳐내게 드디어 내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할 때 이상구를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제가 선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믿는 것은 정말,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거는 너무나 그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 자체부터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게 놀라운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이 될 수 있어. 물론 여러분이 안 믿어도 김정은이 같은 놈도 하나님은 생기를 어떻게 계속 주시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기를 열심히 받아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하고 여러분의 재생되어야 될 세포들도 다 재생돼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